브라트나즈 초클루 선수가 연속해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. 세트 스코어 1대 3. 아, 이제 단 한 세트도 지면 안 돼요. 크라운 헤트 라오는 김재근 선수는 시작부터 일어나서 응원을 합니다. 보통은 점수가 어느 정도 후반으로 가야 일어나서 응원을 하는데 앉아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 1세트에도 초구를 쳤던 마르티네 선수 득점은 됐고 1세트 때는 두께가 좀 많이 두껍게 맞았죠. 네. 지금은 정확하게 두께 컨트롤이 되면서 빨간 볼이 단장 단으로 노란 볼 옆으로 지나갔고 득점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득점이 되는 모양이 뭐 대체로 다 비슷하게 지금 득점이 된 모양으로 나오고 네. 포지션이 그렇게 썩 엄청 좋다라고 볼 순 없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선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초구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네요.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더블 쿠션, 포쿠션 여기서 서서 올라오나요? 아, 살짝 뒤로 지나갔죠. 지난 시즌 개인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두 선수끼리의 대결. 플러스 형식으로 뱅크샷.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한 설계를 했다라고 보는데 아 슛골인이 돼버렸어요. 하이패스 통과하는 샷. 어느 쪽이든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. 자 그리고 뱅크샷을 줬는데요. 원뱅크 넣어치기. 여기서 회전으로 네. 옆으로 넣습니다. 성공. 강한 임팩트와 밀리는 양을 이용해서 쿠션을 맞고 공을 맞고 좀 더 앞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성질을 통해서 길게 만드는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. 조심스럽게 더블 쿠션. 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네요. 그렇죠. 지금 같은 더블 쿠션은 뭐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배치 중 하나이겠죠. 일목적구는 쿠션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이목적구가 천천히 맞게 되면 다음 배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기본적인 포지션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만든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. 득점 됐고 살짝 빠져나옵니다. 이런 무한 뒤로 돌려치기 위원님은 몇 개까지 만들어 보셨나요? 전 단 쿠션에서 6개 쳐본 적이 있는데 6개요? 네. 뭐 요즘엔 한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. 많이 모아놨다가 대회 때 터뜨리십시오. 이번엔 짧은 코스로 바로 봤고요. 하지만 이것도 정확합니다. 테이블을 벗어나지 않습니다. 장타 만들었고 자 11점 경기다 보니까 절반을 넘겼습니다. 다시 한번 짧게. 자 노란 공의 움직임이 조금 그 전에 득점이 아, 네.
키스는 나지 않았지만 키스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. 네.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목적구를 참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를 막지는 못했네요. 네. 인사를 했죠. 네. 더 두껍게 치고 싶었던 건가요, 그러면? 아마도 뭐 더 두껍게 쳐서 아예 못 오게 만들려고 했던 생각 같아요. 소리도 안 들린 것 같은 그런 옆돌리기인데요. 정확합니다. 일목적구를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는 저 컨트롤하는 저 섬세함이 정말 예술입니다.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각만 만드는 이런 게 참 뭐 기본 배치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렵게 네.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배치죠. 남은 점 석점 속에서 비껴치기. 네, 이것도 성공했고 자 다음 공이 아 내 공이 살짝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. 그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또 워낙에 긴 신장이 있기 때문에 자세적으로 불편한 일도 없고 게다가 임팩트 PBA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파워와 정확도를 겸비한 선수입니다. 이게 뭐 두껍게 치려다가 단장을 좀 장 쿠션 쪽으로 많이 맞아서 빨간 공으로 오는 그런 키스는 아주 옛날에 하는 그런 실수고요. 예. 이 공도 정확하게. 자, 9점짜리 연속 득점 그리고 세트 포인트입니다. 지금 이게 노란 공을 여기에 갖다 놓으려고 친 걸까요? 그렇겠죠. 당연히 이제 일목적구는 장단을 돌게끔 만들어내면 여기서 장단 맞고 다시 장단에서 저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뒤로 돌려치기를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방식의 포지션 플레이죠. 힘 조절도 완벽하네요. 그렇죠. 아 진행이 짧은 쪽으로 잘 가면서 좋아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노란 공 터치다운 10점짜리 연속 득점으로 10점 마무리.